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 주간 안보 진단은 벼랑 끝에 내몰린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을 유린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이 독도 상공 우리 영공을 침범했죠. 그런데 우리가 전투기를 발진시키자 일본은 독도 영공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며 또 전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면 초과의 안보 위기, 바로 그 상황이 독도 상공에서 보여준 우리 안보 고립의 현장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압박하고 일본까지 한국을 압박하는데 동맹국 미국은 우리를 외면하는 그런 안보 고립 상태가 바로 우리 오늘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고립시킨 가장 큰 원인은 동맹의 붕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은 세 가지 이유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미국이 동맹을 평가하는 5대 기준에 대한민국은 다 벗어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움직임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동맹 평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평가할 때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이념적 상응성, 두 번째는 전략적 가치, 세 번째는 공동주적의 존재, 네 번째는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동참하는가 하는 여부,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동맹 정책은 이 다섯 가지 기준에서 모두 이탈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친북, 친중, 탈미, 반일이라는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를 고수해 왔습니다. 한미 정부 간 이념적 상응성은 여지없이 깨진 것이지요.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와는 동맹을 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을 하는 등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와도 동맹을 한 적은 있지만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동맹을 한다는 미국의 원칙은 지켜져 왔습니다. 두 번째 기준인 전략적 가치.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말하자면 미국이 펼치고 있는 세계 전략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충실히 동참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 전략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적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북한을 두둔하는 행보를 많이 취해왔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 때 전사한 3만 7천 명의 미국 장병들, 부상당한 10만 명의 미국 장병들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가? 북한이 공동주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동맹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베트남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의미 있는 규모의 전투병을 파견하여 미국을 도운 적이 없습니다. 이라크나 중동 지역에 파병한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원부대이거나 건설부대였습니다. 같이 피 흘리지 않는 동맹이 동맹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같이 피를 흘려주지 않는 동맹이 과연 동맹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비 규모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는 것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인데 이스라엘은 GDP의 5% 정도를 국방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죠. 이 정도의 규모는 침략할 나라가 없는,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없는 유럽 국가들이 쓰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죠. 그래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미국이 설정한 이 5대 기준에 모두 벗어난 상태이므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미국 요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고 피를 흘리고 돈을 많이 쓰는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부담이 가는 개입은 자제하고 동맹국에게 부담을 가급적 떠넘기는 그런 새로운 동맹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한미동맹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미동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두 번째 이유,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전시작전 통제권 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전시작전 통제권 체제야말로 가장 먼저 해체하고 싶은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분리와 연합사 해체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2023년까지 전시작전권을 분리하겠다라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국방장관이 된 정경두 장관은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체제, 즉 지금 연합사 체제는 그 누가 보더라도 세계에서 유례없는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 체제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로 싸우게 되어 있는 현 연합사 체제는 북한이 보기에 가장 껄끄러운 체제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체제입니다.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전시작전 통제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국가 자존심 문제를 들먹이면서 젊은이들을 선동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나라냐? 이게 주권이 있는 나라냐? 이런 자존심 논리를 앞세우고 국민을 선동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국가 자존심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가 자존심보다는 국가 생존이 먼저이고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합리적인 주장에 귀를 닫고 하루빨리 전시작전 통제권 체제를 해체하고 현 연합사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현 전시작전 통제권 체제와 연합사 체제는 그나마 무너지고 있는 한미동맹을 붙들고 있는 한미동맹의 결속성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보루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이 체제가 허물어지면 한미동맹의 허물어지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지소미아만은 손대지 말아달라라는 주문을 해왔지만 지난 8월 22일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소미아를 손대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제도, 체제이지요. 첫째는 이 지소미아 체제는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장치입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기술 정보력을 가진 일본의 정보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일입니다. 물론 한일 양국이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북핵과 마주쳐 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더욱 이러한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섯 개의 정찰 위성 그리고 80여 대의 해상 초계기, 6척의 이지스 전함, 그리고 1000km까지를 커버하는 조기 경보 레이더 2식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많은 정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잠수함 정보에 있어서 세계 최강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배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고 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공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이 3국 안보 공조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면 그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또 하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지소미아도 보호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소미아를 손대지 말아달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신냉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강해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미국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신냉전 구도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공존, 공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소미아는 당장 한일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먼 장래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지소미아는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소미아가 종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11월 22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각을 달리해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안보 파괴, 동맹 파괴, 군대 파괴 등등의 일들을 해온 것을 보면 너무나 일관성이 많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의 대공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우리 군의 기무사를 해체,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군의 역량을 축소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분리를 추진하고 있고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과는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서명을 했는데 아신 바와 같이 북한군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한국군과 미군의 손발을 묶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적성 합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안보 국방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철저한 지표성과 철저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평양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전작권 조기 전환, 연합사 해체, 대한민국 군사 역량 축소, 국정원의 대공 기능 무력화 이런 것들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원해온 북한의 숙원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개의 열차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열차고 하나는 한국 정부 열차입니다. 북한은 간단없이 핵을 개발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폭주하는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오로지 평양만을 향하여 폭주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차를 저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흔들리고 대한민국 존망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본다면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일으킨 홍해바다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서 경제강국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강국의 기적은 한미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폭주하는 열차를 멈추지 못하고 한미동맹이 이대로 와야 된다면 대한민국이 타사받은 70년의 기적의 역사가 종말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미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이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생각을 바꾸어라. 이런 얘기들을 미국이 하고 있고 우리가 행한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서 미국이
잘못됐다.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한일 간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을 느끼는 것은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이 폭주하는 열차를 멈추지 못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동맹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간 안보 탑3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